시간이 흘러서 사실 초연을 했던 배우분들이 다시 이 공연으로 모였을 때는 사실 다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. 이 공연에 대한 어떤 그때의 추억이 너무 좋았고 또 행복했던 추억이 있어서 다시 만났을 때도 너무 좋았고 또 그 7년이라는 시간을 저희 연습장에서 연습실에서 봤을 때 이 배우분들 모두가 7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이 안 갔구나. 정말 무대에 섰을 때 그 7년이라는 세월이 보일 정도로 정말 좋은 모습으로 모두가 성장했고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7년 전보다 지금이 뭔가 기분이 너무 좋고 또 행복하기도 하면서 뭔가 7년 전에 못했던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도 시도할 수 있고 또 더 합이 더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행복했다고 합니다. 주원 씨, 우리 뮤지컬 고스트는 이제 형 말대로 사랑인데 어쨌든 남자가 죽었지만 내 여자를 지키려 하고 또 여자는 죽은 내 남자를 잊지 못하는 어떤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같은 그런 게 주요 내용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실제로는 할 수 있을까? 없을까? 생각해 봤을 때 하고는 싶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은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죽어서라도 내 연인을 지키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랑을 지켜나가고 싶다 이거는 정말 모두가 똑같이 공감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. 너무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도 굉장히 오래됐지만 이 장르 계속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꿈꾸는 것을 이 무대에서 표현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네, 다음 질문은 두 선배님